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배성재의 텐, 피최촌 PD 가고, 새 PD 온다. 배텐 시즌 2. 새로운 PD님. 여성 스타 초대 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월 28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걸스데이 기대해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부터 개편 시작. 배텐 페이즈 2. BTU 시즌 2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배텐을 맡아온 피최촌 PD가 컬투쇼로 떠나고요. 새로운 젊은 피, 백준식 PD가 왔습니다. 라디오 센터에서 정말 소문난 성실맨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신병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좌천식이라고 벌써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좌천됐다고. 분분파워를 하다가 배텐에 왔기 때문에 좌천됐다. 그럴 리가 있나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좀 전에 생록방 했는데 쓰레기 잘 줍더라. 미담 제조기. 이런 얘기였습니다. 준식이 형 기대할게, 수트 기대할게, 첫 주부터 남자 게스트 부르던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배텐 페이즈 2를 함께할 백 PD가, 이제, 일단은 지금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당장 완전한 개편 작업은 아니고, 설 지난 그 다음 주, 2월 중순부터, 제대로 된 페이즈 2를 공개하게 될 겁니다. 네. 새로운 멤버도 발표가 될 거고, 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찰떡 같은 별명도 잘 부탁드립니다. 좌천식은 좀 그래요, 그죠?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자, 나름 큰 변화를 또 배텐이 앞두고 있으니까, 페이즈 2도, 네. BTU 페이즈 2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해주시고. 사실 저희는 여러분만 믿고 가는 거라서, 네.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더덕 퀴즈쇼, 음악 퀴즈 함께 할 거고요. 이별이라는 주제의 가요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도 노래 빠삭하다, 나 노래 좀 듣는다 하는 분들은 같이 풀면서 들어주세요. 코너 전에는 월요일 코너지기 개그맨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문자 소개 코너가 있습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포스코 건설, 반올림 피자샵, 난민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기다린 만큼, 기대한 만큼 더 특별한 남양주의 새로운 시작, 진정. 2019년 첫 번째 더샵 1153세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진접이 시작됩니다. 더샵의 가치를 먼저 만나는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1661-5595 포스코건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헛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유산균 셀티아이. 찔끔 누는 아이도 유산균 셀티아이. 셀티아이 유산균이면 잘 누는 아이. 핵심 유산균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 셀티아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더덕 퀴즈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죠.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고요? 네.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뭔 상관이야 네코나시 내가 얘기하는데 사상 최초로 아, 지금 제작진이 다급하게 채팅 치고 있어요. 아, 그래?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하고 있냐고. 아, 마음대로 하나 그랬는데 뭐. 일단 뭐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또 어이가 없네요. 네. 자 일단 새로운 PD가 왔는데 분위기가 네. 좀 달라졌어요. 느낌 어떠신가요? 아 일단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우리 PD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분분파워 하던 분이고 네.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뭐요? 저런 분들이 여자 좋아한다. 아, 네. 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대놓고 좋아한다. 예. 네, 뭘 대놓고 좋아해? 그런 게 있어요. 네. 한창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그럴 때죠. 아 오자마자 새 PD에 숙청당한 첫 번째가 정영국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러면 이제, 밝게 얘기는 안 하죠. 아니, 예전에 이제 20대 후반, 막 30대 초반 이럴 때는 네. 방송열이 너무 불타가지고 피디님들 보면 막 고개 숙이고 막 인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방송 생활 16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인사해도 안 써주는 걸 알아요.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지 뭐. 그래요. 네. 자, 아무튼, 프리선언 문자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성님, 배텐 유니버스에서 타노스 같은 권력자는 누굽니까? 팟수입니까? 배디입니까? 궁금합니다. 아, 누군가요? 당연히 저희 채팅창에 계신 팟수분들이죠. 뭐 청취율 조사 기간 안 끝났어야지. 끝났어요. 아 너무 명시적이에요. 포퓰리즘. 네. 포퓰리즘이 네. 아니라 사실 네. 베테는 라디오계 혁명. 바로 청취자 혁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청취자들 이렇게 개입하면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라디오 최초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디가 계속 읽어주시잖아요. 네. 소통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베텐 실세 바로 여러분입니다. 포퓰리즘. 야. 그래서 뭐 저희는 제작진이 바뀌더라도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을 거고요. 네. 거짓말 잘하시는 것보다 아주 정치하시겠는데. 용국 스님 좌천 스님 됐냐고? 네, 저는 뭐 항상 뭐 1번으로 네. 가죠. 자, 2830님, 베디가 사연 읽어주고 신청곡 들려주는 그런 따뜻한 라디오는 평생 들을 수 없을까요? 네, 그건 이제 응팔에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옛날에 행복 하나 채할 때는 꽤 따뜻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아침엔 제목 때문에 그래. 그런가요? 네, 그렇게 제목에 맞춰가다 보니까. 제목만 그래도 그때도 아 그리고 그때는 파릇파릇한 30대였어요. 네 따뜻한 남자. 네. 이제는 이제 솔로고 내일 모레 50이니까 편하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아 근데 뭐 저도 나중에 결혼하거나 하면 따뜻한 라디오로 돌아가야죠. 그때 돌아가세요. 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우님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용국 스님 생각하며 곱창집 갑니다. 지방이라서 용국 스님이면 못 가요. 아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무 도움 안 되죠? 응, 안 오는데 왜 하는 거야? 본인한테 도움 안 되면 되게 싸늘한 남자예요.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설에 그러면 휴업. 아, 저희는 연중무휴고 360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요. 네. 지금 가기에 난리가 났어요. 왜요? 아,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왜요? 내일이 워너원 이대희 씨 생일이에요. 아. 그걸 이제 팬클럽 분들이 공지를 띄운 거예요. 네네. 지금 가게가 5시부터 매진인데 네. 만석이거든요. 네네. 80%가 중국 분이세요. 이제 베이징이야 지금. 네, 애들이 주문을 못 받아. 아, 베이징 곱창집. 주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국경 없는 곱창집. 메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2대2 세트라고 통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 데이 씨가 먹었던 게 뭐냐. 2대2 세트? 이렇게 통일. 아. 감사드립니다. 특수. 예. 네. 이렇게 묻어가나요? 아, 난리예요, 지금. 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이래서 그림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런가 봐, 진짜. 예. 예. 만드시고, 물 들어올 때 노저으시고, 아, 중국어 통역가 오늘 하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봐요. 어우, 한국분이 거의 없고, 예. 너무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배텐 유니버스가 그래도 중국 진출하게 된 거는 용국스님 통해서밖에 없네요. 2711님, 형, 나 내일 여사친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하는데 왜 이리 설레지? 미치겠어. 아, 이거 이제 본인이 불안해서 그래요. 예. 이런 분들 오래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뭐. 여자친구 왠지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거 안 나와요. 안 나올까 봐. 안 나와요. 네. 자, 9616님. 오늘 처음으로 회사 동료에게 베텐을 추천했어요. 오! 사실 베텐만 추천하는 건 창피해서 컬투쇼도 추천하면서 베텐을 같이 끼워 넣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컬투쇼는 이제 거의 지상파 최고봉의 라디오잖아요. 네. 들어도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어. 컬투쇼는 재밌는 걸 다 알아. 그렇죠. 그냥 넘겨 흘러가듯이 한단 말이에요. 베텐이 탁 들어오면 베텐? 이게 딱 신선하죠. 아, 힙한 느낌을 끼워 넣기. 그렇죠. 여러분 끼워 팔기. 아 역시 라디오 최고는 컬투쇼고 네. 그다음에 요즘 완전 라이징하는 게 이게 베텐이야. 듣기 좋잖아요. 아~ 네. 이상한 라디오 갖다 놓고 베텐 하면 둘 다 모르니까. 아, 1 플러스 1이 아니라 10 플러스 0이라고. 정확한 지적. 네. 2417님. 용국수님 없던 곱창집에 다녀왔는데 아. 떡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방앗간이잖아요. 네. 곱창보다 떡을 곱창집인데 떡만 맛있어.
떡 주문이... 떡도 맛있어요. 아니 떡 주문이 있네요. 너무 많아요. 예, 네. 아니 근데 떡은 진짜 싸가고 싶을 정도고 곱창은 그래요.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저희가 이제 곱창 같은 경우 보면 떡이 거의 비슷비슷한 1대1비율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떡 맛집. 네. 정용욱 스님의 방앗간이었어요. 여러분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헤어진 적도 없고 이별의 슬픔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외로운 베테랑들의 마음을 더 허하게 만들 오늘의 더덕 퀴즈쇼. 중랑천에 가서 헤어졌지만 사랑했다를 외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들을 들고 함께 왔습니다. 015B의 이젠 안녕, REF의 이별 공식부터 윤종신의 존니,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까지 헤어짐의 슬픈 주제로 한 이별 노래 특집 더덕 퀴즈쇼. 자, 오늘의 음악 퀴즈는 주제가 이별 노래입니다. 아, 이런 거 좋아. 최근 베텐이 여러 명과 이별을 했죠. 이말년 작가, 김소혜 씨, 그리고 피최촌 PD. 물론 이별이라면 연인과 이별, 친구와 이별, 뭐 졸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최근 청취자분들이 겪은 이별은 바로 이 세 명과의 이별입니다. 네. 네. 정용국 씨는 이별이 아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술렁이고 있어요. 숙청용국이라고. 사별인가요? 숙청됐다고. 네. 물갈이 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자, 정용욱 씨는 최근에 이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없죠. 그래요? 여자친구가 13년 됐으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저랑 정용욱 씨가 알게 된 기간과 거의 흡사하네요. 그렇죠. 예. 뭐 세상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정용욱 씨가 방송했으니까. 그때부터 쭉 가는 거죠. 예. 위기 이런 거 없나요? 저는 별로 안 싸워요. 얘기를 많이 안 해서. 보기는 해요? 예? 잘 안 봐요. 존재하는 사람 많습니까? 예, 전설 속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자주 만나진 않으니까. 잘 안 싸워요. 전우냐고 물어보신 분이 스님인데 결혼을 왜 안 하냐고 하신 분도 있고. 스님이니까 안 합니다. 13년간 파괴승이었네라고. 거의 그렇죠 뭐.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자친구나 이런 쪽에다가 신경을 막 쓰고 둘이 만나면 뭐 할까 뭐 또 싸우진 않을까 이런 문제들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더 바빠요. 그래요. 저는 떡을 튀겨야 됩니다. 가게에서. 아, 채팅창에 사실 곱창은 거들 뿐이라고 떡맛집이라고 떡창집이라고 하십니다. 떡창이니까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근데 제목들이 아까 읽어주신 게 팍팍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015B 이젠 안녕, 네. REF 이별 공식. 아예 공전의 히트곡들이고 네. 뭐 오늘 이별 노래 많은 분들이 이별 자체를 경험해본 적도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일부에서는 이별이 뭔 얘기냐 난 만남도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많죠. 근데 이제 이별부터 경험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도 아,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별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노래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꼭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근데 헤어짐이랑 이별이랑 내용은 비슷한데 이별은 약간 좀 아름다운 것 같고 헤어짐 뭐 그냥 잠깐 만나고 그렇죠. 네. 이별하니까 아, 장군이냐고 투스타냐고 하신 분도 있고요. 에이, 차단. 네. 자, 노래 퀴즈 진행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헤어짐을 주제로 한 이별 노래, 이별 가요를 랜덤으로 한 곡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요. 그 부분을 1초간만 들려드리고 어떤 곡인지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 골라드릴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오늘은 0초부터 선택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만큼 노래가 많다는 얘기겠죠. 착한 제작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쉽게 드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자, 노래를 맞히시게 되면요.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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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예, 인천 사는 박지섭이라고 합니다. 박지성이요? 섭이요. 섭. 호지섭 할 때 지섭. 아, 굳이 네, 호지섭을 많이 합니다. 굳이 소지섭을 얘기해야 됐습니까? 아, 이거 설명하면은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33살입니다. 33살이시고? 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목소리가 여자친구도 없는 목소리인데,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당당합니다. 뭐, 할 것도 없고요. 네. 혹시 뭐, 여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나요? 예, 그건 아니지. 예, 네, 맞습니다. 아, 모쏠? 예. 이시고요? 아, 모쏠이라고요? 예, 네, 죄송해야 될까요? 33살이에요?
예, 예. 큰일 났네. 아, 아군이라고 사격 같은 존재랍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죠. 아니, 근데 네. 지금까지 33년을 살아오면서 네. 본인이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일반적인 남자보다 나는 좀 그렇게 뭐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면 본인한테 오는 여성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가오는 여성분들도. 예, 예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 거부하신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약간 겁이 나서 그런지 아, 선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 예, 뭐 그때 네. 뭐 초등학교 때는 학교밖에 안 다녀와가지고요. 네. 아, 왜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요? 여쭤보는 거예요. 멘탈 터지면 어떡하려고. 간다고 이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았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채팅창에 그 치킨 주고 시작하자고 하신 분들 있고. 네. 네. 아, 33살까지 못 소리면은 그 아군이 아니라 그냥 사단장급이라고 격리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마법은 안 나옵니다. 네. 예, 네, 안 물어봤고요. 이번엔 6번으로 예, 가셔야죠. 네. 자 일단 지섭 씨, 저희가 기회가 원래 두 번인데요. 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뭐 이별에 관한 노래 아니면 뭐 아무 노래나 불러주셔서 배디가 딩동댕을 치면 기회가 세 번으로 늘어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브이원의 면도요. 브이원의 면도요? 네. 저 라디오 하면서 면도 부르신다는 분 처음 들었어요, 일단. 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러주시죠. 아직도 보낼게 너 남았나 봐요. 이별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그대 하나 보내기도 정말 아팠는데 아직도 네 됐어요. 지섭 씨 그만 뭐. 네 지섭 씨 그만 네. 채팅창에 일단 남자 노래라서 이제 무조건 땡치라고 네. 하신 분들 많아서 네. 고막 테러라고 하신 분들 있고 지섭 씨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느낌은요 네.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이 목소리보다 노래하시는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잘하시네요. 예, 네. 노래를 네, 부르면서 코너에서 많이 불러서요. 아, 좋습니다. 신창의 인천 메가더 지섭이라고 하신 분들, 네. 맥지섭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출연자니까 파이팅해서 치킨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구간 선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에서 몇 초를 열어볼까요? 16초요. 16초 좋습니다. 네? 16초에서 17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벤의 열애 중. 뭐요? 벤의 열애 중. 열애 중. 열 외 중입니까? 열 애 중입니까? 열 애 중이요. 열 애 중? 네. 네. 아니고요. 아. 근데 오늘 이별 아니야? 그러니까요. 열애 중은 이별 아니야? 아 뭐 내용 그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아 갑자기 내용에 따라서. 네, 지섭 씨. 열 외중은 네. 없죠, 그죠? 없죠. 네. 그럼요. 벌써 한 번 남았어요, 기회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탈락하면 전화가 바로 끊기는 거 아시죠? 네. 혹시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먼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있나요? 예, 딱히 없는데. 딱히 없어요? 그러면 네. 딱히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2번으로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많은 분들이 목소리 노래 부를 때 좋다고. 좋았어요. 평상시에 노래만 부르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땡치라 그랬는데 뭘 좋다 그래요? 땡은 땡이고 좋은 건 좋은 거. 땡은 땡이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네. 네, 파수 사랑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파이팅 네. 하시고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엄마, 아니 이럴 때 엄마 사랑해도 있고 아빠 사랑해도 있고 동생 사랑해도 있는데 파수 사랑해. 네. 네 누나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네. 누나 있습니까? 네. 오. 그렇군요. 누나들은 뭐 하시나요? 결혼했죠. 됐습니다. 자. 네. 자, 이번에는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1분 30초요. 좋습니다. 1분 30초에서 1분 3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열창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슬픔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아들의 슬픔. 네. 자. 감이 오나요? 인천 박지섭님. 네. 자, 왜요? 잘 안 들리죠? 네. 예, 네, 모르면 안 들려요. 자, 문자로도 정답이 두 명밖에 안 올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안 듣는 건 아니고요. 자, 박지섭님, 3초 네. 드리겠습니다. 3초. 3, 2, 1, 1. 정답.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쉽겠네요. 박지섭님. 유쾌한 모솔 파스와의 통화였는데 이 음악도 지금 이별 노래 아니에요? 네, 정답은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였습니다. 네. 처음 구간 잘 여셨는데 네. 두 번째 구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제니의 솔로 듣고 2부의 노래 퀴즈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붐붐 파워의 붐이에요.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까치스 까치스 설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설날 당일 SBS 파워 FM은 아침부터 밤까지 생방송 교통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답답한 길도 뻥뻥 뚫어줄 것 같은 비트 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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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음악과 실시간 교통정보, 든든한 선물까지 알차게 준비해놨어요. 설날에는 107.7 SBS 파워 FM과 함께 신명나는 명절 만들어봐요. 으쨔. SBS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은 국민 물복지를 실현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도심에서는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이 시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 상황 큰 지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고 고릴라. 노릇노릇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쫀득쫀득 맛있는 햄. 우리 집 단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산수골 목장이라면 건강하고 든든해요.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 마켓컬리에서 산수골 목장 햄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경리봉 경리봉 경리회계 시작은 경리봉. 창업 사장님도 경리 직원들도 참 똑똑한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 관리 얼마에요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밤이 되면서 칼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요. 밤 11시에는 경기일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돼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출근하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덕 퀴즈쇼. 오늘은 음악 덕후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국 씨와 함께 이별 노래 덕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네. 네. 1부에 연결됐던 분은 모솔 33세 가수인데 쿨하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쿨하게. 네. 네. 배텐 듣는 분의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파수분들 사랑합니다. 네. 자, 채팅창에 굿바이 얄리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하고 이별을 해본 적이 없다. 아, 저희가 맞춤 방송은 아니라서.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었네요. 자, 다음 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아, 신당동 사는 박상환이라고 합니다. 박상환 님이요? 네. 신당동? 신당동? 네. 떡볶이 유명한 동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요즘도 떡볶이로 유명한가요?
그렇지 않겠네. 요즘은 닭발을 더 많이 먹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닭발은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여자도 많이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여자분들과 많이 다닌 적이 없으신. 최근에 이별은 언제 하셨습니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은 없고 이별이 끝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잘못됐네요.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일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33입니다. 33이요? 똑같은 나이이신데요? 앞에 분도 33살이셨는데. 아까 지하철에서 들었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네. 네네. 우리 상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여성분을 좋아하십니까?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적극적이고. 네. 본인한테? 리액션이 좀, 네. 네. 리액션이 좀 있는 분을 좀 원합니다. 액션과 리액션이 모두 뛰어나야 되는군요. 네. 본인이 소심하십니까? 조금 소심한 편입니다. 상한 씨, 리액션은요? 네. 남자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이제 후진 거 주면 안 되고 좋은 걸 주셔야지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개그맨이나 리액션을 유도하시는 거고요. 아니, 좋은 거 줬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일단 저희 퀴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몇 번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하철역이다, 제가. 어디요? 목소리를 크게 못해서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이세요? 네.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네?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저희가 기회 한번 더 드리니까. 맞다. 네. 그거 있었죠. 네. 그럼 오늘 영국스님 마지막 날이니까. 네네. 가지마, 가지마 부르겠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네? 너무 깨워가신 거 아니에요? 가지마, 가지마 부를 건데, 지금. 지하철에서. 어느 역이세요? 여기 버티고기 역입니다. 버티고기에서 가지마, 가지마. 네. 전철 가지마, 가지마. 네. 자,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했던 날들, 그 기억들만 남아. 주님 보내야만 뱉은 살 수 있을까. 됐어요. 창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숨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게 숨어서 하다 보니까. 이어폰 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네.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숨이 많아가지고. 네. 돌아서 이제 혼자 들어왔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시면 사람들 쳐다봐요. 굉장히 습하고. 장성곡 같다고. 습합니다, 여기. 네. 어머니 죽으실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노래 부르는 느낌 났습니다. 옆에 외국인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좀 멀리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하 씨 그러면 이제 구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어디를 열어볼까요? 0초부터 1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네요. 좋습니다. 도입부입니다. 0초에서 1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땡 같은 느낌인데? 0.5초만 나온 것 같은데. 네네네. 네. 느낌이 오나요, 성환님? 승창의 지하철역에서 국제망신시킨 우리 박상화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네. 귀에 물 찼다는 분들이 있어. 어떡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땡소리가 약간 곡선 아니냐. 네. 우리 집 벨소리인데?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자, 일단 귀에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한번 있으니까요. 근데 정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만 들었는데. 저 이 노래 제가 유나 콘서트를 몇 번 가서 혹시나 유나 오늘 헤어졌어요 아닐까 한번. 뭐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유나의 오늘 헤어졌어요. 유나의 오늘 헤어졌어요. 네. 자, 결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와.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아니, 유나 씨 콘서트도 가셨어요? 네, 뮤지컬도 봤습니다. 할 때는 누구랑 갑니까? 혼자 여친입니다. 전 여친이랑? 3년 전에 갔었다. 예. 네. 네. 많이 잘못됐네요. 얼마나 사귀셨어요? 한 3년 정도 사귀고 3년 헤어졌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별을 공고한 건가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네, 자세한 건 좀. 네, 목소리는 100% 당했네. 네, 자. 일단 지금 한 마리 획득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시스템에 이제 한 마리 획득하셨으면 여기서 포기하실 수도 있고 한 마리를 걸고 한 마리 더. 이제 후라이드 탔으니까 양념 타러 갑니다. 열차 들어오네요. 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한 마리 더 가겠습니다. 한 마리 더? 지금 그 들어오는 거 막차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차 타시고요. 느낌이 약간 지금 뭐 도로교통 상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를 획득하셨고 두 마리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구간을 열어 볼까요? 똑같이 0초에서 1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0초에서 1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네. 어디서 이런 하모니카 같은 소리가. 네. 박상화님, 정답, 뭘까요? 성시경 노래인 것 같은데. 네네. 네. 정답. 성시경의?
성시경의 뭐예요? 거리에서? 거리에서? 자, 거리에서 과연 어떻게 되죠? 거리에서. 노래가? 가지마, 가지마. 네가 없는 거리에는. 네. 자, 다른 노래입니다. 네, 네. 상한님. 네. 네. 이제 치킨이 살짝 멀어졌어요. 아. 네. 요거 맞추셔야. 한 번 더 들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 이제 기회는 한 번 더 남아있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거 틀리시면. 네. 그냥 지하철 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타실래요? 아니요. 뭐 타서 푸셔도 딱히 전화는 잘 안 끊기잖아요. 혹시 끊길 수 있어요? 네, 안 끊기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이 일단 이 시간에 많군요. 버티고 개혁에. 네. 그 사람들 많은 지하철을 타서 노래 한 소리 부르면 기회 한 번 더 드릴까요? 아니, 그거 하지 말아요. 네. 사람들이 뭐야, 7분 뭐야. 7분 뒤에 온답니다. 응암순환 열차 7분 뒤에 온답니다. 짜릿창의 악마네. 한 번의 기회 기간 제대로 끝났네. 자,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15초에서 16초 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구간 15초에서 1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처음부터 어려운 것 같은데. 슬픈 아픔 아니야. 네. 자, 사장님. 네. 15초 16초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습니까? 아, 방금 나온 부분이 너무 잘 안 들렸다. 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아, 방금 시간 계산이 잘못돼서 우리 네. 새로운 네. 준식 PD가 한번 더 들려드린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구간 틀었다고? 네. 아, 여기 지하철이 들어서 좀 떨어져서 듣겠습니다. 첫 실수. 네. 자, 네. 그러면 현재까지 네. 구간 15초에서 16초까지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들었나요? 오. 예? 들으셨어요? 지금 들었습니다. 방금도 네. 하모니카 소리의 다른 구간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계속 하모니카. 하모니카 소리가 나오는 이별 노래 뭘까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지하철에 하모니카 많이 불었는데. 자, 네. 이거 바이브 같습니다. 그리고요? 아, 바이브는 맞나요? 아, 얘기를 해주세요. 아, 참 유도신문 이런데 안 나오고. 네. 워낙 세상 험하게 살아와가지고. 저는 일단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네. 바이브. 바이브에 뭡니까? 거리에서? 아, 아닙니다. 그 3초 드립니다. 그 여자 그 남자? 정확하게. 아, 그 남자 그 여자.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네네. 그 여자 그 남자예요? 그 남자 그 여자예요? 정확하게. 아, 그 남자 그 여자 하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앞으로 왔다 이거죠? 네. 자, 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결과는요? 와하! 이거. 이야. 자, 바이브와 장혜진의 네. 노래인데. 네. 네. 그래도 바이브로 하셨으니까. 네. 네. 맞죠. 오, 되게 막 지금 공무원 합격한 느낌으로 막 울컥거리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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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피해서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한 번 더 가실래요? 그만하실래요? 세 마리. 두 마리 가지고 내 네.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익절하시고. 네. 지하철 이제 올 테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한번 타시기 바랍니다. 네. 복권 받은 네, 사람 마냥 웃는 얼굴. 네, 웃는 얼굴을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응암순환선 네, 잘 타고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다음 분 연결해볼까요? 굉장히 솔솔하신데, 이분. 네, 오늘 연결된 우리 33세 솔로남들이 굉장히 느낌이 따뜻해요. 그러게요. 자, 다음 분 연결하기 전에 네. 청취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 바로 이별 노래, 이별 가요 중에서 랜덤으로 세 곡을 골라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뭐야? 이게 지금 나간 거예요? 네 곡 아니에요? 세 곡이에요? 네 곡 아니에요? 앞에 때링때링 한 거는 그냥 효과음인가요? 아, 그렇군요. 아, 효과음이고? 네, 깜짝 놀랐네. 이거 뭐야? 처음에 브레이크에? 뭔 소리냐고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네, 우리 새로운 PD 스타일이 이래요. 효과음이 있어요. 주목하라고. 나랑 잘 안 맞네. 자,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세 곡을 모두 맞힌 분께는 섬유 향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준씨가 매뉴얼대로 하라고. 이게 붐붐 스타일이냐고. 아,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 네. 필요하죠. 준씨가 이럴 거야?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바로 뺐네. 네. 적응이 빠른데요? 매뉴얼대로 했대요. 네. 네.
아, 이게 제가 듣는 느낌으로는 저도 좀 알만한 약간 연식이 좀 있는 노래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아, 신입이 어디서 요령을 피워? 하면서. 여기는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신병 받은 느낌이에요. 네. 네. 자, 아무튼, 준 씨가 쫄았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한 번 더요? 네. 관대하네요. 좋습니다. 기준이니까요. 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이야, 저는 지금 이거 굉장히 집중해서 딱 들었는데, 이별 노래라서 그런지, 앞에부터 이별 느낌이 나네요. 네. 와. 느낌 있습니다. 좋네요. 세 곡의 노래인데요. 어떤 곡인지 여러분이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노래인지. 네. 노래 제목만 보내셔도 되는 거죠. 네. 걸로. 제목을 꼭 순서대로 네.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꼭 보내셔야 되고. 채팅창에 준 씨가 쫄았냐. 아, 준 씨가 누나 있냐. 진짜 신병인 줄 알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번엔 반항을 한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죠. 자, 적응 못한다고. 네, 고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아의 나랑 사귈래 들려드리는 동안 여러분 노래 세 곡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청취자분들. 예, 그 원곡이 있는데 리믹스 버전이 나가서 지금 PD가 당황을 했어요. 채팅창에 준 씨가 붐기 빼고 와라. 붐기라고 하시면 있고 붐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PD분께서 죄송하다고 네. 예, 전해달랍니다. 아까번에도 좌천식이었다 이제 붐식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유 있네요. 이유 있어. 경남 박찬호님이 오랜만에 글 보내셨습니다. 네. 어머니 준식이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야, 여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것 같아. 예. 아, 별명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사실 네. 피 최촌도 첫 주에 별명 생긴 게 아니라 거의 한 한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왠지 이 PD님은 더 빨리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자, 채팅창에 우리 너무 꼰대 같나? 라고 자수성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예뻐하는 거죠. 네. 자, 노래 문자 전용 퀴즈를 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뭔가요? 정답이요? 네. 나한테 안 적혀 있는데? 뭐 안 적혀 있어요? 거기 적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정답이? 아, 있구나. 아, 자, 네. 자, 대본을 안 보니까 그래요. 봐요, 저. 정답은요. 가시. 사랑하네.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요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의 마지막 날이라고 막하네스님. 네, 원래 막했어요. 네. 버즈의 가시, 백지영의 사랑하네, 이기찬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그러니까 연식이 좀 있는 노래였잖아요. 네.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이죠. 정답 맞히신 분들 참 많은데요. 0303님, 2994님, 1984, 1894, 0993님께 저희가 선물로 섬유 향수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래 퀴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별 노래 덕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저 안양 사는 두 아이의 워킹맘입니다. 네, 워킹맘. 아, 성함은 네. 뭐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고요. 익명입니다. 익명. 익명이시고. 네. 네. 아. 성도 공개 안 되나요? 네. 아예. 일단 아예 익명으로. 뭐라고 하죠? 네. 워킹맘님. 네네네. 안양맘. 익씨. 네. 안양맘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별에 관한 노래를 풀고 있어요, 문제로. 네. 뭐 많이 들으시나요, 베텐을 평소에? 네, 베텐 자주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회가 두 번인데. 네. 한 번 노래를 불러주셔서 잘 불러주시면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아, 네, 한 번 더. 그래요? 노래를 예. 네, 불러보시겠어요? 아, 제가 베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짧은데 네. 베디랑 맞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기사를 좀 가사를 개조했어요. 개사까지 감사합니다. 준비하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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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베디다, 아, 베디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베디다, 베디다. 여기까지요. 왜 딩동댕해졌어요? 네? 왜 딩동? 아, 그냥 정성이. 아, 그렇군요. 아, 배알단 느낌도 나시고. 네. 제가 몸에 좋고 맛도 좋다고 하니까. 네.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앞에 두 아이 엄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분한 네. 노래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 줌탄소년단이라고. 네. 네. 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회가 한 번 더 생겨서 세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40초요. 근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 좀 요즘 날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옛날 노래였으면 좋겠습니까? 옛날 노래요. 아, 알겠습니다. 40초요. 네. 자, 그럼 일단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0초에서 4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자. 네. 3초 시간 드립니다. 3초요. 안양맘님, 3, 아. 2, 아, 모르겠어요. 아. 자, 이제 다시 기회가 두 번이 남았습니다. 네. 자, 이거 국어 선택 잘하면요. 바로 맞출 수가 있는 노래입니다. 네. 어디를 열어볼까요? 아, 3초요. 도입부. 좋습니다. 네. 그러면 3초에서 4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참 쉬운 노래인데 네. 구간별로 여니까 어려워요. 모르겠네요. 네. 자, 채팅창에 이모 육아 힘들죠?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안양맘님. 네.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다. 네. 죄송합니다. 아,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신나셨어요, 아까. 베디다. 이거는 너무 신났고. 네. 노래 부른 다음에 채팅창에 남편 절레절레라고. 자, 일단 뭐 정답 아무거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남자분 노래 같은데. 네. 아. 남자분 노래. 근데 주변에 이게 시끌시끌한 거는 무슨 소린가요? 아, 저거 이거 통화하려고 네. 애기들 휴대폰 하나씩 지어줬어요. 아, 엄마가 자유로워야 되니까. 아, 엄마 그러지 말라고. 네. 휴대폰만 네, 보면 아이들 말라고. 그냥 정지해 있죠. 네,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드리고요. 네. 자, 정답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정답은 3. 지면에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 네. 아니요. 잠시 살았겠죠. 네. 자, 기회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파이팅 네. 하시고요. 기회가 마지막 한 번입니다. 아. 앞에 연결되신 분들은 기회를 한 번을 더 획득을 못했어요. 근데 베디다 네. 이걸로 지금 기회 한 번 더 갖고 가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파이팅 네. 하시고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아, 그럼 44초야. 좋습니다. 44초에서 45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좀 짧아요. 네. 자, 채팅창에 아이들이 소액 결제 중이라고 빨리 가보라고 하신 분들이. 네. 네. 부가세 같이 결제한다고. 네, 치킨 한 마리라도 아이들 때문에 보내주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정답 뭘까요? 감이 오나요? 아, 아니요. 자,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아무거나 한 번. 노래방에서 정말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네, 힌트 드리자면 옛날 노래예요. 네. 진짜 옛날 노래. 노래방 거의 탑3 안에 들어요. 이거 우리 무진장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초 드리겠습니다.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그녀를 사랑해줘요. 사랑해줘요. 자,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채팅창에 아이들이 고액 결제 중이래요. 자, 그러면 선택하신 하동균의 그대를 사랑해줘요. 그녀를 사랑해줘요. 자, 과연 결과는요?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듣겠습니다. 이거라오 슈퍼치어 우리 집에 딱이라오 국민악마 슈퍼치어 슈퍼치어 딱이라오 좋다 슈퍼성능 착한 가격 슈퍼치어 이거라오 전국민 안마의자 슈퍼치어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봐봐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에는 존박의 뮤지컬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끝과 내일의 시작 우리 함께해요. 네, 잠시 후 12시가 아니라 바로
배텐 생방 끝나면 네. 존박의 뮤직하이 이름 그대로 11시대로 땡겼습니다. 네. 안 맞는 게 맞네요 오늘. 그럼요. 네, 첫날이니까요.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코너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아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립니다. 네. 더방놈들을 대변하며 청취자들과 함께했던 정용국 씨가 후임 게스트에게 더덕 퀴즈쇼를 넘기고 전 넘긴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넘어갔다고. 다른 새 코너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소감 뭐 하실래요? 아 됐어요. 네. 어차피 만날 건데 뭐. 네. 자, 아 저희 타순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용국 씨의 네. 가장 적합한 타순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배텐을 시작하는 월요일 게스트는 약간 풋풋한 느낌으로 여성분이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네. 뭘 본인이 감사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2월 11일에 배텐 유니버스에 안착할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할 거니까 새로운 분위기의 더덕 퀴즈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정용 씨는 다른 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정답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015B의 이제란요. 아, 이거 미팅 나갔을 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여자 보고 많이 불렀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남자분들이 헤어질 때 부르는 노래죠. 네. 자, 여러분 오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